며칠째 햄버거 먹는 거 같은 펼친 음식 마라탕 이런 237원. 또 이제 클래식 때 버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하나 봐. 아이스크림 추가 100원에 해서 8,400원. 시스티 비싼데 200원에 세트로. 난 감자튀김보다 치킨 시스티 좋더라. 따뜻하고 뜨거울 것 같아. 아이스크림을 좀 높게 쏴줬다. 근데 비가 와가지고 죽을 것 같아. 우산 써서. 그래서 조금 녹고 있어. 맛있겠다. 엄청 틀어놔서 시끄러워요. 이거 아이스크림을 되게 많이 주셔갖고 이러면서 음료 맛이 훅훅 먹으면서 코로 들어간지 입에 들어간지 모르게 먹었는데 그래도 맛은 있더라고요. 일단 아직 뜨거울 때 시스틱부터 배고파가지고 좀 먹고 좀 쉬었다가 햄버거 식으면 먹어요. 따뜻하게 맛있긴 한데 지금 피곤해서 좀 쉬었다 먹고 치즈부터 먹고. 아이 종이 진짜 잘 안 내려요. 지금 롱치즈가 좋아요. 되게 맛있게 생겼죠? 롯데리아 치즈 엄청 좋아요. 좀 식었어. 매일 따뜻해. 바삭해. 맛있어. 좋아요. 아, 좀 놔뒀다가 못 먹었는데 이미 쪘기도 했고 이제 슬슬 배도 고파서 먹었다가 지금 먹습니다. 포장해온 지 몇 시간 지났는데 식구서 먹는 게 땀냄새도 덜 나고 진짜 더웠어가지고 힐링하면서 먹은 걸 갖고 왔구나. 먹고 잘 건데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? 최고예요 진짜. 이 햄버거 귀찮은 게 살 때 먹을 때마다 이것만 먹어요. 근데 아직도 이름을 못 외웠어. 갈 때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주문하는 게 양파랑 치즈 이렇게 들어있으면 무조건 먹거든. 아까 봤는데 무슨 버터번 어니언 아니 어니언이 아니야. 그 치즈 뭐 있었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. 클래식 치즈인가? 아무튼 그거예요.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고 제목 올려야겠다. 이 비주얼도 예쁜데. 비추 안방이 바삭한 양파 마요네즈 진짜 맛있는 맛. 소장은 같이 먹고 자야지. 방금 살찌니까 영상 보면서 자야지. 피곤해. 벌써 피곤해. 아무것도 안 했는데 11시부터 안 됐는데. 오늘은 밤늦게 못 자겠어요. 피곤해가지고 잡을 찾고 1시쯤 자야지. 맛있다 진짜. 진짜 후풍도 진짜 좋아. 아까 김포기가 조금 느끼한데 그냥 피클 들어가지고 제 스타일로 짭짤하게 잘 됐더라고요. 보시면 피클도 있어. 빵도 혹시네. 근데 롯데리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 양이 참는다고 싫어하시고 빵이 더 좋긴 해요. 사실 양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먹기 좋긴 해. 맛은 있어. 지도해주시죠. 진짜 맛있습니다. 안 그렇지만 햄버거는 이렇게 조금 남았을 때 제일 맛있답니다. 이번에 마요네즈가 듬뿍 들어가서 좀 느끼한 맛이 있는데 그래도 아삭한 샐러드 양배추 맛, 치즈 달콤한 맛, 피클의 상큼한 맛 잘 어울려서 되게 맛있다. 거의 다 먹었어. 콜라도. 진짜 맛있어. 다 먹었어. 마무리했죠? 안에 있는 치즈까지 달콤히 먹을 거야. 박스가. 달콤하다. 됐다. 이번엔 진짜 깔끔하다. 이제 콜라도 먹고 마무리하고. 시원하다. 다들 롯데리아 햄버거 하세요. 맛있답니다. 맛있다.